송아 누나 보고 싶어 죽는 줄. 누나도 지둥이 먹어 싶었죠 그쵸? 억지로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지성아 윤서가 우리 이제 자리 비우면 안 돼. 이 자리 노리는 하이에나가 많다고. 어버이날에도 당연히 생방 와야지. 우리들 제2의 엄마는 소연 언니니까. 러브게임에 뼈 묻으려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박혜숙님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 소라 지성 조합 아닙니까? 권지현님 아무리 정신없는 월요일이라도 윤지성 박소라 못 잃어. 자 2928님 오늘따라 두 분 다 열심히 하시는 듯. 진짜 열심히 하자. 러브 게임 러브 게임 러브 게임. 진짜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자리를 누리는 하이에나들이 많더라고요. 있었어. 한숨을 한번 모셔요. 잠깐 숨 돌리면 이렇게 노려가지고 들어와 있어. 고개를 어디 못 돌립니다. 아니 윤지성 씨 공연 때문에 대만 갔을 때도 성종 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자리를 빛내주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돼지. 그러니까요. 춤도 추고. 비욘세가 내한 공연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비욘세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시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911님이 나만 쓰레기야를 저번 주 목요일에 하고 원래 오늘도 해서 엄청 빨리 만난 느낌이라 좋아요. 소라님 저번 주에 혹시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제 그 자리 절대 지켜주세요. 아니 저도 진짜 보고 나니까 지켜야겠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어. 거의 뭐 마이크를 잡아먹을 기세로 여기 기센 지성 씨도 약간 영혼이 늘려 영혼이 탈려하는 게 기가 빨려하는 게 약간 진짜.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힘드셨죠? 집에 가서 반신욕을 하고 푹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나 오늘 왜 이렇게 뻐근하지? 왜 이렇게 기빨리지? 제가 어지간하면 사실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피곤하네 이러고 이제. 네, 이혜지 씨의 에너지에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딸려갔었어요. 네. 사실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날 이제 혜지 씨가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경주마처럼 나도 이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대신해서 다시 한번 또 에너자이저 우리 성종 씨, 인피니트 성종 씨, 그리고 이혜지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자 오늘 그 얘기 해야 되는데 효자촌 시즌 지난번에 윤지성 씨 방송 나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혜지 씨 얘기 듣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하루도 못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효자촌 시즌 2가 여러분 첫 방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라고 알려주셨고 오늘도 어버이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께 메시지 하나 정도 좀 남겨주셔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또 어머님이 방송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맞아. 그래야 돼. 남겨 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엄마 아빠 그 집에서 잘 놀고 있어. 나 금방 라디오 끝나고 갈게.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저녁 집에 계시는구나 오늘. 네, 오늘 오셨어요. 올라오셨어요? 네. 아유, 먼 길 오셨네 또 어머님이. 또 부모님 오셨는데도 이렇게 러브 게임을 지켜. 그럼 좀 그건 그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언니. 저 아주 젠거렁으로 왔어요, 오늘 여기를. 아니, 그건 그거고 예, 아주 그냥 이거지요. 그럼요. 역시 프로야. 이렇게 나오는 걸 더 좋아요. 지나 방구석에 있어 봐야. 안 나가니 이래. 그래요? 일 없니? 맞아. 또 열심히 일하는 아들의 모습 보여 줘야죠. 너무 좋아. 예. 그래도 어머님이 윤지성 씨 이렇게 다 막 고릴라로 봐주시고 네. 맞아요, 모니터도 맞아요.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소라 씨도 네네네. 아 좀 쑥스러운데 좀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두둑히 챙겨드렸으니까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상품권 챙겨드리셨군요. 아 예, 뭐 항상 저는 매해 돈을 좀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현금으로. 그게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도 그것도 다 안 쓰시고 모아두셨다가. 맞아요. 나중에 또 다시 또 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왜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저는 아빠 유전자를 몰빵 받아서 아기 때부터 떡두꺼비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생 때 내 짝꿍이 엄마 아빠 학교 온 거 보고 나보고 아빠 싸
아이고 우리 딸 괜찮아 괜찮아. 크면서 엄마를 닮을 거야. 아빠가 어디가 어때서? 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유, 너도 나중에 꼭 그냥 너 닮은 자식 그냥 나가도 키워봐라. 그렇게 중학생이 됐고 화장을 했는데. 아 깜짝이야. 아니 나는 내가 화장한 줄 알았네. 아니 퍼뜩 화장 안 좋아? 어? 그냥 화장한 아빠 같았고요. 고등학생 돼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아유 깜짝이야. 아니 나한테 쌍꺼풀 생긴 줄 알았네. 아니 그냥 쌍꺼풀 생긴 아빠 같았어요. 결국 대학생이 되고 코 성형까지 하게 됐죠. 소라야 드디어 네 얼굴에서 아빠가 안 보인다. 아이고 오래 걸렸다 진짜. 친구들도 성형 잘 됐다고 하고 가족들도 예쁘다고 하니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친척언니 결혼식에 굳이 쫓아갔죠. 나는 주차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들. 소라야 저 엄마는 화장실 좀 갔다 온다. 혼자 식장 앞에서 어슬렁거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는. 네 윤지성 이거 딸내미 맞지? 어? 야 이거 아주 그냥 아빠랑 그냥 똑같이 생겼구만 그냥. 아 알고 보니 아빠 친구가 예식장 장소를 헷갈려 했는데 아빠 닮은 제 얼굴을 보고 여기라고 확신한 거래요. 거스를 수 없는 유전자의 힘을 의학의 힘으로 덮으려다가 부모님 돈만 날린 나만 쓰레기야. 많이 닮았나 보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빼다 박으셨나 보다. 빼다. 오늘 문자 주제는 유전자의 힘입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닮는다고? 라고 생각한 거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닮아? 뭐 잠자는 모습이 똑같아서 그게 가장 많잖아요. 인증샷 네. 올라오잖아요. 맞아, 맞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은 모습을 자고 네. 있죠. 맞아. 뭐 그런 거 뭐 어디에 뭐 점이 뭐 똑같이 있다거나.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치아가 이 연구치에서 이제 치아가 나면서 이가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가 두 개가 없는데 그걸 이제 모르다가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야 너 왜 이가 모자라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예, 나요. 예, 예. 저도 나중에 커서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제 닮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우리 연예인들도 뭐 노래나 춤 이런 거 많죠. 혹시 두 분은 네, 어느 쪽으로 좀 닮으신지. 저는 약간 외가 쪽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그 쪽으로요? 예, 약간 그 외할머니가 진짜 웃기시고 저희 엄마도 약간 웃기고 그래, 어머니가 재밌는 집에 딸들이 맞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면서 옷걸이를 옷에다 끼고 어머님이 옷걸이 좀 아시죠? 야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었어요. 특별하시네. 개인기라면 특별하셔. 배잡고 굴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안 해주죠.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굳이 근데 여기 옷걸이를 끼우시고 마치 걸린 것처럼 또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이 일로 넘어왔네요. 그 끼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남한테 막 그 뭐 보여주고 그쵸. 윤지성 씨는 혹시 유전자의 힘 저희 집도 일단 집안 자체가 다 웃기기는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에너지가 많고 맞아. 네네. 제가 또 가끔 이제 제 너튜브에 네. 가족 올리면은 이 심은 데 이 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맞아. ENFP 심은 데 ENFP 난다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손발도 닮았어요. 아 근데 맞아. 손톱이 닮은 게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손톱 닮은 게 신기해. 그래. 발가락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많죠. 네, 네 맞아요. 신기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윤지성 씨 같은 집이 이게 명절날 노래방 이렇게 예전에 가고 그러면 막 정말 계속 예약하고 노래하는 근데 맞아요. 우리 집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 뭐 노래방 가도 진짜 안 하고 그냥 저 조용성이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서로 안 되지. 집안끼리 만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요런 유전자의 힘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이런 것까지 담는다고 보내 주세요. 르세라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Unforgiven. LE SSERAFIM 신곡입니다. Unforgiven 전해드렸습니다. 한 50번 나올까요? Unforgiven. 맞아요. 5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납니다. Unforgiven 전해드렸고요. 유전자의 힘 읽어드립니다. 허윤혜님. 남편이 우리 아빠 처음 뵙고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 후로 저한테 뽀뽀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이랑 뽀뽀하는 것 같다고. 진짜 닮으셨나요? 딸의 진짜 얼굴인데 아버지 얼굴이. 그러니까 남녀 성별이 다른데도 딱 그 얼굴이 맞아요. 보이는. 내가 네. 어떻게 그래. 약간 우리 장인어른 딸한테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런 느낌. 네. 9476님. 저는 혓바닥에 검은 점이 있거든요. 혓바닥에 점 있는 사람 드물죠. 드물죠. 네. 근데 아버지도 혓바닥에 검은 점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둘이 잃어버려도 현에 밀고 점차 지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닮았네요. 진짜요? 저는 혀에 점이 있는 걸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요.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저도요. 듣기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그대로 그 위치에 딱 있네요. 와. 0486님. 제가 오른쪽 손이 일자 손금인데 저희 아이들 둘 다 오른손 일자 손금이에요. 태어나고 우와.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인증샷 왔는데 여러분 일자 손금이 너무 정확히 보여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정확히 보여요. 이거 약간 자로 이렇게 그으신 것처럼 명확하게 되게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야, 아이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총 세 분이 다 일자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와, 신기하다. 근데 태어나고 나서 깜짝 놀랐다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미 딱 선명하게 있는 건가 봐요. 야, 너무 신기합니다. 야,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닮은 거는 많이 들었지만 네네네. 이렇게 손금이 네. 너무 획일화돼 있어. 진짜 신기하다. 정여숙님. 제가 세부리 형 얼굴이라 딸이 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 이어받은 딸이 꽁치 주둥이라고 한숨을 푹푹 쉬길래 지금 치아 교정을 시켜줬어요. 별걸 다 닮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리 형이라는 거 얼굴이 약간 돌출된 앞으로 나오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딸이 또 이제 교정을. 꽁치 주둥이는 어떻게 생긴지 난생 처음 들어봤어.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네, 꽁치 주둥이는 어떤 주둥이죠? 꽁치 주둥이를 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네, 신기하네요. 약간 애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돌출됐다는. 귀엽다. 귀여워요. 이문혜님. 엄마가 저 바지 벗어둔 거 보더니 바지 벗어둔 모양까지 아빠랑 똑같다고 꼴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아빠 닮았다고. 등짝 스매싱 하잖아요. 아이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지겨워 지겨워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건 다 나 닮았다고. 맞아요. 8272님. 전 귀가 한쪽은 엄마 한쪽은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양쪽이 짝짝이랍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냐면 귀가 서로 좀 다른데 좀 특징 있는 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독 작다거나 크다거나 뭐 네.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반. 어떻게 딱 반반 닮으셨지? 이런 신기하네. 신기하다. 이 짝눈도 유전 그대로 되는 분 계시잖아요. 아빠가 한쪽만 쌍꺼풀 있으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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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녀들이 그런 한쪽만 있고. 근데 귀는 맞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오늘 지성 씨가 또 스페셜한 곡을 가져오셨네요. 네네네. 라디의 엄마. 맞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맞아요. 오열합니다. 오열해요. 엄마 나의 어머니. 화음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도 춤 연습을 좀 할까봐요. 그쪽으로 파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릴게요. 참 당신을 만났죠.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나만 쓰레기야. 윤지성 박소라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유전자의 힘 몇 개 더 읽어드립니다. 9103님. 아들 태어났는데 정말 남편이랑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었어요. 남편 돌 때 사진 보면서 아들도 자기 사진이라고 해요. 아니 저는 인증샷이 처음에 왔는데 우리 네. 둘 다 다 이걸 왜 보내주셨을까 그냥 같은 아이인 줄 안 거예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저희는 네. 봤더니 아들하고 아버지 네 남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어내셨네요. 이렇게. 진짜. 진짜 그냥 네. 정말 돌 때 사진이니까 신랑도 돌 때 얼굴이잖아요. 네. 너무 똑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제가 쌍둥이를 낳으셔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놀랍습니다. 예. 권병호님. 저는 발등에 털이 많은 편인데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빠와 저만 그렇다는 걸 크고 나서 알았네요. 아, 발등에 털. 그렇죠. 그렇지. 뭐 맞아. 귀에 점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 이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가족력이고 같은 쪽에만. 맞아요. 박소라 씨도 왼쪽 귀에만. 네. 왼쪽 귀에 구멍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 외가 쪽이 다 똑같아요.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네. 똑같은 위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신기해. 네. 9866님. 저는 엄마 목소리랑 똑같아요. 아빠한테 온전화 받으면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이게 자매가 또 똑같은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전화 받으면 큰아빠가 저 엄마인 줄 알고. 예, 형수님. 매번. 큰아빠 저예요. 이거를 매번 했어요. 되게 머쓱해 하셨어요. 그래,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동생이 엄마인 척하고 받으면 네. 막 얘기를 신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 수화기 넘어서 그래서 엄마 왜 웃어? 엄마 왜 웃어? 야, 여동생. 너. 너지. 너지 이러면
웃고. 그러니까 이게 또 딸하고 엄마는 네. 목소리가 비슷해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자매도 그렇고. 여동생이 또 많이 놀렸네요. 아, 네. 그러니까. 짓궂어, 짓궂어. 재밌는 가족이야. 아니 여기 재밌는 가족이었고 여러분 효자촌 시즌 2가 러브게임 8시에 끝나면 맞아요. 8시 30분부터 방송되니까 또 함께 많이 봐주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러브게임 예. 듣고 이렇게 딱 틀면 좋네요. 네, 예. 거기에 제이슨 씨하고 그 어머니 너무 닮았어요.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제이슨 씨가 가발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얼굴인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너무 그, 똑같죠. 진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저는 네. 그냥 저는 이게 촬영을 가서 같은 사람 그냥 너무 이렇게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만 해요. 형 너무 닮았어. 네. 그런데 그치, 이제 닮은 네. 거 이상의 표현이 있다면 어. 그 어머니도 끼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너무 역시. 웃기시고 그래서 또 그 재능을 이어받아서 제이슨 씨 네. 재밌잖아요. 맞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웃겨 웃겨. 그래도 윤지성 씨하고 또 어머니의 케미도 또 밀리지 아, 않아. 그럼요, 그럼요. 아, 밀리지 않아. 아유, 절대 안 밀리죠. 아유, 절대 안 밀리지. 절대 안 밀리지. 예. 궁금하면은 효자촌 보러 오세요. 네네. 8시 30분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새벽 공기 좋다님. 저는 입 큰 거요. 너무 싫어요. 집안 대대로 입이 커요. 어. 그래서 어릴 적 입을 오므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는 입이 큰 게 또 부럽던데. 저도요. 저는 입이 큰 게 좋은데. 그 약간 저는 그 입이 커서 좋아요. 약간 매력적이에요. 입이 줄리아, 크면. 줄리아 로버츠라고 맞아요, 맞아요. 옛날 배우. 알죠. 엄청 멋있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뻐. 되게. 8642. 왼쪽 허벅지 뒤쪽에 삼각형 모양의 큰 점이 있는데 오. 7살 딸내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그거 보고 헤어져도 점 찾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랑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 아까 혓바닥에 정도 네, 다들 왜 이렇게 네, 네. 헤어지면 찾을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진짜요? 너 이거 있으니까 너 나중에 헤어져도 찾을 수 있다고. 내가 엄마랑 아빠가 너 찾을 수 있다고. 네. 신기해요. 왜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잃어버리면 걱정을 하시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맞아 맞아. 백화점에 또 손잡고 갔다가 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아. 얘기를 미리 해놔야 되죠. 애기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네. 그치 그치.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두 번째 사연은 남자분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집 베란다를 포장마차처럼 꾸며놨어요. 첫 손님은 아내였죠. 어머머머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포차 같아. 아 내가 신경 좀 썼지. 한잔 하자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진짜 주책이야 정말. 자 짠짠짠. 한창 기분 좋을 때 아내에게 질문이 훅 들어왔죠.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나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 조근이가 결혼했지. 많이 더듬네. 그래? 나랑 살면서 서운했던 점은? 아유 무슨 소리야? 서운한 게 어디 있어? 아야 없어. 아야 없어. 추워 자기야. 추워 지금.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얘기해봐. 부부는 다 이해하는 거야. 아니 딱 하나가 있기는 한데 있어? 뭔데 난 다 이해한다니까. 주말에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좀 쉬려면 여보가 청소하자 영화 보자 하니까 쉴 시간이 없더라고. 진짜. 난 뭐 집에서 가만히 쉬는 줄 알아? 애 둘 보느라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걸 못 도와줘? 서운한 거 더 있어? 있으면 지금 딱 말해. 아니야 그거 말고는 없어. 진짜로 정말로. 그거 하나가 좀 크네. 청소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그럼 로봇 청소기 사주던가. 아닙니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없는데 자기가 말하니까 그 쥐어짠 거야. 뻥치시네. 오빠가 정색하면서 말한 거 기억 안 나? 금붕어야? 그새 까먹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무한 잔소리 굴레에 빠졌어요. 자유롭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지방 출장 있다고 거짓말한 나만 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 아니 진짜 뭐 말을 못해 진짜. 어째요 숨이 막혀요. 무서워. 안돼. 서운한 걸 미스라면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가지고 지자미를 또 하셔요. 그래. 안돼. 오늘 문자 주제는 그 말 하지 말걸. 말걸. 이겁니다 여러분.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뱉었는데 뱉어놓고 아우
내가 그 말을 도대체 내가 왜 했을까 진짜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했던 말 맞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나 두고두고 후회했던 그 한마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후회했는지 함께 보내주세요. 뭐 한턱 쏠게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커진 너무 일이 커진 거지. 막 사람도 하나 둘 모이고 막 집단도 커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렇게까지 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지. 소소하게 얘기한 건데.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다 너 다이어트 중이라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알아서 할게요. 제발. 차라리 그냥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진짜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진짜 맞아. 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때 했던 거. 맞아. 그리고 꼭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네. 나는 쿨하니까 뭐 전 남친에 대한 얘기들 뭐 지금 남친이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개 얘기해줬는데 세상에 그거를 걔가 그랬어? 뭐 그땐 좋았겠네. 여기 걔랑 왔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랑 더 좋은 데 갔어. 뭐 그래도 갔었나 봐 좋은 데를 약간 이러면서 안 갔다고 나르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아주 아차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구나. 근데 그게 남녀를 바꿔서도 조심해야 되잖아. 그렇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땐 제 기억력이 너무 고맙네요. 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갔었나?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롭고 전 남친이랑 간데를 새 남친이랑 또 가도 기억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셰프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그때 왔었나요? 그래서 현 남친이 그러죠. 그래 왔었으면 어떻냐. 현재 네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화낼 수도 없어. 좋아. 화낼 수도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기억력 좋은 분들은 이제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아차 싶은 거죠. 방송할 때도 혹시 내가 그때 왜 뱉었던가 이런 거 있었어요? 많죠. 뭐 진짜 뭐 말하면 안 되는 뭐 얘기를 또 괜히 웃기겠다고 또 괜히 무리수 던졌다가 분위기 싸이고 놀림 당하고 맞아 그런 거 있어. 한마디 해줘. 특히 이제 공약 같은 거 할 때 뭐 300만이 넘으면 뭐 재출연할게요 막 이랬는데 재출연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 고려를 해봐야 돼. 그때 호기롭게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진짜. 네 이거 공약 같은 거 잘하셔야 됩니다. 뱉어놓고 두고두고 후회했던 한마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소라 씨 추천곡을 들을 텐데 장윤정 돼지토끼 이게 그 장윤정 님이 그 애기 하영이? 네. 네 하영이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영이 하고 장윤정 씨 어렸을 때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너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장윤정 님의 얼굴과 네. 하영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너무 똑같죠? 이게 가사가 너무 귀엽고 약간 울컥하고 뭉클하고 이렇게 엄마와 이제 아빠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돼지토끼가 하영이군요. 예, 그 생각하고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들어볼게요. 네, 네. 돼지토끼. 장윤정 돼지토끼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 하지 말걸 이어드릴게요. 박예진님. 엄마가 해주는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별로였어? 물으시길래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 끓인 감자탕? 했더니 엄마가 야 내가 그 감자탕 끓여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거 끓일 때 누가 도와줬냐? 아 괜히 말했어요. 근데 이 질문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찬을 이제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서프라이즈를 할 때도 있고 여자들이 서프라이즈 할 때도 있는데 내가 해준 중에 다 맛있었지만 뭐가 별로였어? 뭐가 좀 제일 별로였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다정하게 묻는 톤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가 별로였어? 아니야 괜찮아. 이거에 넘어가면 안 그래. 돼. 그래. 근데 아니 다음번에는 내가 더 맞춰주려 그래. 뭐 좀 싱거웠던 거. 맞아 맞아. 그런 의도인 줄 알고 그래. 그치. 대답을 하자 그러면 그러면 뭐 볶음밥? 이러면은 그때 그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근데 하필 또 손이 많이 가는 감자탕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네. 감자탕 또 핏물 빼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필 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손이 덜 가는 음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네. 머리 아파요. 이상우님. 와이프가 저보고 고등학교 때 사귄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이것도 벌써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해주기도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아.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해줬더니 20년이 지난 지금도 희선이랑 가서 살아 라며 구박을 합니다. 야 본명 실명을 아주 야 나와버렸어요. 예예예. 뭐만 하면 희선이랑 가서 살아. 희선이랑 살았으면 달랐겠네. 희선이 그렇게 해줬나 보지? 약간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납니다. 7581님. 아내가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며 예쁘지?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환자복 같아 하고 말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엄청 후회했네요. 와, 그렇네. 아이고, 환자복 같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여자들의 이게 옷이 이렇게 가운 같이 이렇게 나오는 옷들이 있어요. 로브라고.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별 생각 없이 그거?
집에서 가운 같은데? 야, 목욕 가운을 입고 왜 밖에 나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난리납니다. 난리납니다. 아. 패션을 안 해 모르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휴, 죽다 살을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는. 예, 다행입니다. 예. 정미선님. 동생한테 인생샷 찍어준다고 얘기했다가 여행 내내 시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인생샷이야 이게? 어?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게 꿈에도 나왔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맞아, 내가 맞아. 이번 여행에 너 인생샷 건져줄게 뭐 이런 거는 이거 5,000장 찍어야 되는 수가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맘 놓고 맡기거든요. 예. 저한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단해지는 거예요. 기대를 또 하게 되니까. 그래. 맞아요. 예. 너무 피곤하지. 1905님. 와이프한테 아 자기가 해준 김치요리 너무 맛있어 했다가 3개월째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찜까지 먹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김치를 좋아해? 아주 내가 김치로 그냥 혼쭐을 내주겠어. 너를 그러면서. 김치로 만들어주마. 다 먹어주겠어. 이러고. 진짜, 진짜 어떡해. 진짜 너무 어떡해. 진짜 3개월째 한 음식만 이러면 이지어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해주고 싶어서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야. 김치 뭐 요리 찾아보고 또 해줬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 어떡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였던 것도 말 못하고 맛있게 먹은 것도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뭐 하든 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돼. 하기철님. 네, 다둥이네인데 네. 주말에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은 뭐야 했다가 와이프한테 욕 한 바가지 들어먹었네요. 주말까지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겠냐고.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둥. 그 뒤로 주말 아침은 재단번이 된대요. 그냥 그날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을 걸. 이제 이제 매주말 아침은 내 담당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식사하시면서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약간 그래. 또 화날 것 같긴 해. 힘 빠지지. 방금 다 잤는데 점심 뭘? 아유 지겨워. 또 메뉴 고민해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얘기는 많이들 해요. 안 먹어도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아, 맞아 맞아. 많이 맞아, 들어. 맞아. 많이 듣죠. 많이 듣죠.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맞아. 아유. 조심해야 돼. 먹는 게 예민하네요. 확실히. 그럼, 정말 많이 네. 오네요.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우리 지성 씨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지성 씨 추천곡은 엄마 아니었어요? 맞아요. 나디에? 네. 아, 두 곡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제가 두 곡 가져왔어요. 정은지의 네. 하늘바라기. 아, 노래 너무 좋잖아요. 엄마 얘기했으면 아빠 얘기해야죠.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제가 또 예, 예. 엄마 얘기했으면 아빠 얘기해야죠. 섭섭합니다. 만약에 또 방송 같이 보시는데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섭섭하지. 그럼요, 그럼요. 공평하게 똑같이 그럼요. 해드려야 돼요. 엄마 아빠 네. 내가 다 챙긴다고. 네. 엄마 아빠 아빠 엄마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바라기 이 곡은 정은지 씨가 본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은지 씨가 만든 곡입니다. 맞아요. 들어보세요. 힐링곡이에요. 힐링곡. 네. 우주 씨가 만든 곡입니다. 전이인데요. 5월 달에 여러분 여행 양 자체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가시는 분들께는 이 곡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정말 뮤직비디오 꼭 한번 보시고. 너무 멋있어요. 파리에서 네. 네. 정말 좋은 곳에서 맞아요. 촬영했습니다. 예, 우주 전이 많이 틀어주시고요. 2995님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월요일에 일하러 온다고 생각 안 하죠? 수다 떨며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아니라고는 말을 예, 시원하게 뭐,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예. 됐네요. 예. 네, 여러분의 월요병을 퇴치해드리러 두 분이 늘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덕에 저희도 즐거웠고 맞습니다, 진짜. 예, 월요병 퇴치가 됐습니다. 전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파도보다 더 크게 외쳐 yeah. 에러 에러 에러